얘들아, 내가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왜? 누가 너 재미없대? 아니, 성훈이랑 얘기를 하는데 잘 웃질 않아. 저 여자친구가 말하면 안 웃겨도 웃기는 척 하지 않나? 그치? 리액션은 없는데 말은 또 많아, 엄청! 야, 걔 처음부터 그랬어. 지 말하는 것만 잘하지 남 말 듣는 건 잘 못해. 그리고 우리 미팅 할 때도 알레 숙하니 뭐니 관심도 없는 얘기 혼자 신나서 계속하고.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야, 아니긴. 어? 그리고 그 뒤에 아! 어머, 괜찮아? 나 좀 그냥 적당히 궁금해 좀 해 좀. 왜? 무슨 일 있어? 어? 뭐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 어떡하냐. 아, 진짜 답답했겠다. 그러게. 사실 내가 미팅날 헤어지고 연락을 했거든. 근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다? 나 이거 혹시 까인 건가? 맞아요, 까인 거. 근데요, 같은 사람끼리 너무 그렇게 잔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 아니야, 이와 걔 원래 연락 잘 안 해. 내 연락도 막 며칠씩 막 씹고 그런다니까? 그래? 그럼. 이런 위로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가끔은 의도치 않게 큰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은 절망이 되어서 저에게 날아오죠. 이렇게요. 너 말고 이화. 아니, 내가 그때 보낸 문자를 처음부터 분석을 해봤거든. 내가 커피를 마시자고 해서 답장이 없는 건가? 아, 커피를 싫어하나? 아, 그럼 내가 아니라 커피가 싫은 거였네. 커피가 잘못했네. 맞지? 그런 거지? 이서연, 이화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사투리 쓰는 남자 귀여워하려나? 밥 먹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메뉴는? 어떤 음식 좋아해? 일식? 제가 무슨 나무위키예요? 이런 건 직접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아요?